제가 50대 이상인 우리 선배님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, 먼저. 왜냐면 돈을 잃으면 진짜 어렵거든요, 50대 이후부터는. 그러면 아, 내가 진짜 투자를 할때 신중하게, 하다못해 내가 확신이 안 생겨서 투자를 안 하더라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막 욕심이 일어날 때 그때 한번 정도 더 뒤로 물러나서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. 제가 되게 재밌는 게요, 임장하다 보면 현수막이 엄청 걸려 있거든요. 그 현수막에 그런 게 있어요. 확정 수익 보장 이런 거. 근데 그런 거 보면요, 20대, 30대 뭐 젊은 친구들은 어떠냐면은, 저런 걸 하는 사람이 있나? 이래요, 임장 다니면서. 그러니까 눈에도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, 그런 게. 근데 제가 임장 10년을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. 왜 10년 동안 저런 현수막은 매일 걸릴까? 저 사람들은 왜안 망할까? 나 같은 사람은 저런 거 쳐다도 안 보는데. 그리고 나서 제가 상담도 하고 사람들 실제로 만나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을 보면, 제가 사실 투자를 했는데 이런 거에 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대부분 50대 선배님들이 그런 걸다 아세요, 제 경험상.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하셨습니까? 상황이 많이 나쁜 것도 아니신데요, 많이 저축하셨고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, 연8% 한다고 해서 그냥 은행보다 낫겠지 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. 호텔을 제가 왜 분양을 받았을까요? 이 호텔엔 손님이 없어요, 막 이렇게. 근데 그리쟁이님이 절대 절대 정말 주의하셔야 될건 뭐냐면,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기회를 놓쳐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. 제가 이 얘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, 저희 방송을 우리 뭐 20대 후배들도 보고 30대, 40대 제 또래들도 보고, 그치만 50대, 60대 선배님들도 많이 보시거든요. 그분들한테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다. 부동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형편이 눈에 띄게 피는 거 있잖아요, 부동산 투자 시작해서.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, 제가. 형편이 눈에 띄게 피는데 10년이 걸려요. 10년 전 기억나세요, 잘? 그죠? 진짜 옛날이죠? 오래 긴 시간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, 집값 올라갈 때는요, 내가 당장 뭐 생활비 빵꾸 나고 이래도 전혀 뭐 걱정 안 합니다, 사람들.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잖아요?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그 10년 동안 그런 기간이 없겠냐는 거예요. 저는 상승 하락을 다 봐왔잖아요. 근데 이게 현실에서의 부동산 투자 성공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. 내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고, 내가 만들어야 될 빚어야 할 그릇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안 되면 나한테 좋은 운이 찾아와도 그걸 태반이 못 지키더라고요. 지금 현재 벌어서 돈이 남지 않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지?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지? 소득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.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마 되게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. 댓글 보니까 40세 남편분하고 사별을 하시고 아이 다 혼자서 키워서 대학 보내고 작년부터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강의 듣고 계시대요. 활동을 하시나 봐요.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슬기롭게 그 상황을 극복한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고,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시고, 슬기롭게 그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셔야, 그게 근간이 돼야 튼튼하게, 그래야 부동산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, 지금. 진리이자 국룰은 뭐냐면, 내가 남들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가면서, 그렇다고 막 아예 아끼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, 좀 너무 힘드니까. 근데 그래도 내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돈을 모아나간 사람은 결국에는 이런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.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, 요즘에 내가 우리 알뜰이님 같은 20대 후배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약간 이런 게 있어. 그러니까 뭐냐면, 8천만 원 모아가지고 할수 있는 게 있어요? 제가 뭐돈 모으면 1년에 뭐한2,500 정도 모을 것 같은데, 그러면은 다음 월드컵까지 4년 동안 모아도 1억인데요, 그거 갖고 뭐할수 있는 게 있나요? 이렇게 말하거든요. 근데 지금 모으니까 할수 있는 거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그러니까 나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,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20대 후배들한테. 당신들이 모으는 과정에서는 그 끝이 잘안 보일 거예요, 아마. 아, 나는 지방에 살아서, 나는 부산에 살아서, 나는 서울에 살지 않아서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적어, 나한테 기회가 없어라는 생각보다는, 내가 여기 살면서 또 좋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네, 난 이런 좋은 아파트를 내가 살 수가 있네, 이거라는 거 하나 말해주고 싶고. 그리고 또 하나는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이님이 이걸 할수 있는 건 단지 지방에 살아서 운이 좋아서만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럼 뭐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? 열심히 잘 모아서. 그렇지. 이거는 진리인 거예요. 예,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.
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가 잘못되면 어떡하지?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이렇게 찍었어. 저기로 간대. 근데 사실 그게 막 내 목표는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거죠. 남들이 원하는 목표를 막 이렇게 썼던 거예요. 걸로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. 가다 보니까 난 강남역보다는 난 좀 자유로워서 홍대병 걸려서 홍대 가고 싶은데?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고친 거죠.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, 우리 집에서 이렇게 홍대로 가는 거든 강남역으로 가는 거든 아무튼 내가 이만큼 왔다는 거더라고요. 뚜렷하지 않은 목표 혹은 그게 설령 잘못된 목표라고 할지라도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 가는 행위 자체가 내가 진짜 원하는 내 목표를 찾을 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되게 와닿는 게 나도 그렇거든. 나 처음에 취업하려고 시험 쳐가지고 본 게 자격증 따고 취업했을 때는 회사에서 잘 되는 거였어.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다? 그러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야? 목표가 달라진 거야? 홍대로? 투자를 해봐야겠다.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아 진짜 괜히 뻘짓해가지고 회사에서 내 30대 초반 다 날렸네.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? 근데 내가 거기서 일하는 걸 다 배운 거야. 회사에서 배운 게 많아. 하다못해 엑셀도 잘 다루게 된 거야. 부동산 할 때 엑셀 많이 쓰니까 내가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했던 것들도 나한테 배겨 있잖아. 그게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됐고, 부동산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내가 막 집어넣잖아.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막 내 역량이 쌓이잖아.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이게 막 뿜어내고 싶은 때가 있어. 글을 썼지. 이제 어디다 썼냐면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다 글을 썼어.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너님이 너나이님이세요? 저 저번에 글 잘 봤어요?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갑자기 출판사에서 책을 쓰래. 책을 한번 써보자는 거야. 너나이님 카페에 올리신 글을 봤는데 좋은 책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책을 한번 써보실래요? 책을 썼어요? 조금 있다가 유튜브가 생겼어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지는 이 유튜버로서 사는 거를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근데 어떤 하나의 특정 목적지를 향해서 일단은 그걸 명확하게 정의하고 출발을 한 다음부터 꾸준히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생겼다는 거죠.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. 익숙하지 않나요? 글씨체 익숙하죠? 야, 네. 내 삶을 바꾸는 시간, 그것이 지금의 나에겐 최우선. 진짜 간절했나 봐. 네, 너네님이 2018년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 다이어리죠? 네, 이렇게 또 노력을 하셨습니다. 이건 한번 좀 직접 얘기를 해주시죠.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. 2015년 이후 저의 여러 가지 역할 중 너나이라는 투자자로 횟수로는 4년차 만으로 3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.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 놓친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시나요? 1월, 2월, 3월 다이어리를 들춰보았을 때 뭔가 하긴 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이루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저 닥쳐오는 일들 해결하는 거에만 급급했던 건 아닌가요?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방향으로의 시간을 확보하고 악착같이 지켜내는 것입니다.